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한국에서 카멜레온 알록달록 카멜레온 브리딩 센터가 있다고 해서 놀러 왔는데요. 자, 노제 카멜레온 브리딩 센터 지하 1층에 있는 곳에 왔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야, 자 이곳에 진짜 어마무시한 우리 카멜레온 친구들이 번식이 되고 국내 유통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입양을 하러 왔죠. 오호, 지하에 있어요. 오, 무슨 소리지? 자, 문을 열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와, 자 여러분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국내에서 카멜레온 최대 규모인 바로 여기 브리딩 센터 노제 카멜레온인데 저 좀 구경 좀 네. 하겠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와 여기에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진짜 다 카멜레온이 있다고 해요. 한번 볼까요? 우선은 보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풀 속 안에 한 마리 한 마리 숨어 있어요. 저기 위에 깃돌깃돌깃돌하미도 있네요. 와, 여기 사장님이 꺼내서 보여주시려고 하나봐요. 자, 여기 보세요. 뭐야 이건, 세상에나 마상에나. 혹시 이거 잭슨 아닌가요? 잭슨, 네, 카멜? 네, 잭슨 카멜로 맞습니다. 와, 이 여러분들 여기 코카서스 장수풍뎅이처럼 뿔이 나 있는 친구가 있어요. 와, 이 친구 뭐 싸울 때 뿔로 들이박나요? 네네, 서로 부딪히고. 아, 그래서 뿔이 있구나. 네. 와, 신기하다. 빠바바박 보여드리러 하겠습니다.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아마 수십 가지 종류가 있을 건데 너무 많아요. 와, 우선은 여기가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와, 짱이다. 이게 꿈에 그리던 브리딩 센터. 브리딩 룸이죠, 거의. 와, 자, 여러분들 이 친구들은 바로 파슨 카멜레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는데 엄청나죠? 와, 왜 꽉 잡으면 엄청 아플 것 같아. 눈이 이렇게 매력적이네요. 안녕, 얘는 암컷인가? 이 친구는 바로 페터스 카멜레온이라고 합니다. 와, 이게 거의 다 큰 거라고 하고 수영종 중에서는 이렇게 뿔 달린 것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 진짜 꼭 데려가야겠네. 야, 자 여러분들, 저도 펜서 카멜레온을 키워본 적이 있는데 이 친구는 고퀄 중에서 퀄이 초초초초 고퀄이네요. 와, 이쁘다. 안녕. 이 친구는 이름이 펜서 카멜레온이라 하고요, 수컷입니다. 안녕. 손 잡아주면 안 돼? 오, 자 그리고 여러분, 와 이 친구는 색깔이 푸르딩딩한 색깔을 가지고 있네요. 이쁘죠? 너도 그냥 온 김에 기념으로 살짝. 저기 뒤에 있는 게 암컷입니다. 이 친구는 오세나지라는 카멜레온인데요, 여기 바시에 보시면은 뿔도 나 있고 색깔이 조금 약간 다채로워요. 머리 쪽에는 으여여여 잡지마. 이 친구가 오세나지 암컷입니다. 암컷도 너무 이뻐. 네, 희귀한 종이요? 네. 파슨 카멜레온 아종입니다. 아, 파슨 카멜레온 중에 아종. 네, 크리스티퍼라는 종이. 크리스티퍼. 네. 와, 진짜 다양하네요,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멜레온 옛날에 막 광고나 이런 데서 봤었는데 이걸 진짜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애완 시대가 됐다는 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 코코마 친구들도 잘 기를 수 있겠죠? 네네. 역시. 야, 근데 진짜 너무 이뻐요. 이거는 말로 표현 못하고요, 여러분들 직접 오셔서 보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도 기념으로 한 번만 만지자. 난 신기한 게 눈이 신기하더라고요. 눈이 360도 돌아간다는 게. 또 되게 귀엽죠, 눈이. 와, 지금 카멜레온 있죠? 같은 펜서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어떤 걸 하시는 거냐면은 색깔 변하는 거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입 벌렸죠? 지금 화났죠? 맞죠? 지금 위협 행동인데, 와,
색깔이 이 친구 지금 밝아지고 네, 있고 네. 이 친구 잘 보세요. 이 친구도 지금 약간 형광 색깔 지금 빠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그 색깔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사육장이 쬐깐하잖아요. 여기에 피그미 카멜레온 종 아니면 소용종 카멜레온들이 있는데 오, 이 친구는 보테걸이라는 카멜레온입니다. 이게 거의 성체급이고 아까처럼 이렇게 뿔이 나 있는 게 매력적인 친구들인데요. 자, 우선은 눈을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멜레온의 생명은 눈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카멜레온은 360도 진짜 시야가 굉장히 넓잖아요. 이렇게 눈 굴리는 거, 눈치 보는 거 굉장히 귀엽죠? 와, 짜잔. 그 다음에 친구는 캄파니라고 하는 소형 카멜레온인데요. 이야,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인데 한번 만져볼까요? 살짝 놀라지 마세요. 나쁜 사람 아닙니다. 더 들어가 볼까요? 어쨌든 이렇게 이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내 거다. 짜잔. 자, 여러분들 이 친구들 보이시나요? 가스트 로테니아라는 친구인데요. 아, 이름이 너무 많네요. 자, 그래도 어쨌거나 이쁘고 이게 다 큰 카멜레온 소형종입니다. 자, 전 개인적으로 우와 진짜 이쁘다. 이렇게 작은 소형종들을 집에서 아기자기하게 두세 종류 정도 키우는 거 굉장히 적극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와, 이런 친구들은 산란도 잘하고 적응도 잘한대요. 이렇게 해주면은 디자인 효과도 있고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일석이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친구랑 비슷한데 이 친구는 나스텀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자, 한 마리만 꺼내봐도 될까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천장에 한 마리가 매달려 있는데 거의 길리슈트 입은 것처럼 야, 이 친구들 그냥 풀속 안에 숨어있으면 못 찾겠네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개체한테 미안하지만 한 마리만 살짝 꺼내봤는데요. 이 친구가 수컷인가요 혹시? 네, 수컷 맞습니다. 야, 역시 수컷은 뿔이 있네요. 사슴벌레 뿔이 있듯이 카멜레온도 수컷한테는 뿔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짜잔. 자,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제가 예전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브루구이라는 카멜레온인데요. 이 친구가 다 큰 거고요. 암컷입니다. 등 보시면은 가시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가시 낙엽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닥에 낙엽노도 굉장히 예쁠 것 같은 소형 카멜레온인데요. 이 친구는 지금 임신을 해서 알을 낳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큽니다. 아이고, 잘 가라. 와, 근데 진짜 여러분들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다 보여주시고 계신데 근데 번식을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브리딩 센터 바로 오늘의 초점인 바로 알을 보러 왔습니다. 카멜레온 알은 어떻게 생겼고 새끼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구경시켜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알이 있다는데 보여드릴게요. 카멜레온 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짜잔. 와, 어떻게 보면 새알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와, 귀여워. 근데 알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알을 이렇게 자세하게 확대해보니까 굉장히 울퉁불퉁한 약간 무늬 같은 게 이렇게 있네요. 줄무늬 이렇게. 약간 나무 있죠? 나무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녕. 뭐야? 이 친구 부화했나봐요. 안녕. 이 친구가 알에서 태어났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작습니다. 자, 이렇게 귀여운 카멜레온을 번식을 하고 계신데, 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와,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카멜레온 새끼들이 다 들어있는 통입니다. 짜잔. 와. 야, 너무 작아. 이거 거의 그냥 어떻게 자연에서 보면은 모르고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작은데, 나뭇가지 같아요, 그냥. 지금 여기에 여러 마리가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펜서 카멜레온 해칭해서 베이비라고 합니다. 알에서 나온 펜서 카멜레온 베이비인데, 저도 사실 이런 그림을 약간 그리고 있어요. 제가 그때 똥 싸다가 나온 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번식을 직접 다 하신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야, 역시. 야, 역시 브리딩 센터답게 알이 여기 수백 개가 있네요. 보통 한 통에 2, 30개씩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부러워. 와, 이쁘다. 야, 우리 집 가자. 사장님, 얘 좀 주세요. 네. 아, 너무 이쁘다. 가자, 안녕, 가자, 가자, 가자. 와, 너무 이뻐. 진짜 이거 안 길를 수가 없는 것 같아.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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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와, 진짜 이쁘다. 가자, 가자, 가자. 진짜 이쁘다. 가자, 가자, 가자. 살짝 기분이 안 좋아서. 아,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오, 좀 환해지는데요? 가자, 가자, 가자. 자, 암컷도 가자. 이것도 너무 이쁘다. 암컷인데 뿔이 있어요. 신기하다. 처음에 봤던 애가 진짜 이쁘네. 네. 가자, 가자. 암컷 너무 이뻐. 아이고, 머리에 왜 이렇게 색칠돼 있냐? 아, 이쁘다. 가자, 가자, 가자. 꼬리 못 벌써.